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코리아 애청자 여러분, 법무부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얼마 전에 500 스타트업스와 법무법인 세움이 초기 투자자 용표준계약서 스타트닥스를 런칭을 했는데요. 스타트닥스는 500 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이 시드, 엔젤, 그리고 프리A 단계의 투자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초기 투자자용 표준 계약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타트닥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500 스타트업스도 그렇고 저희 법무법인 세움도 한국에 이제 투자 계약서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 아무래도 한국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투자 계약서들은 시리즈 A 또는 시리즈 B 그리고 그 이후 단계의 투자 계약서들입니다. 아무래도 양도 50장, 60장 또는 100장까지 되는 아주 두꺼운 그 계약서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내용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또 많은 금액을 투자받을 때 사용하는 계약서다 보니까 아주 어렵게 작성이 돼 있고 그리고 창업자들이나 회사에도 많은 부담을 지도록 그런 내용들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기 투자자를 위한 계약서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약서도 사실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최초로 설립돼서 그 다음에 처음 투자를 받을 때 그때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들을 두꺼운 계약서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참 안타까웠고요. 그게 상황에 맞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체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도 큰 부작용이 나오는 걸 직접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500 스타트업스도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한국의 투자 문화를 조금 더 올바르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 투자자분들에게 의견을 구했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지금 한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리고 한국에서 유효한 내용으로 담고자 지금 저희가 그 500 스타트업스와 함께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 스타트닥스를 만들고 배포하게 됐습니다. 500 스타트업 그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그 김치 펀드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해당 양식을 다운 받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해당 양식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 설명서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를 위한 국문 계약서도 그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영문 버전도 함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아 보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시리즈 A나 그 이후 투자 계약서 같은 경우에 50장 심지어 100장까지 되는 계약서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5장 정도의 아주 작은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초기 투자다 보니까 나중에 시리즈 A나 B나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의무 아니면은 투자자의 권리로 규정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꼭 투자자의 권리로서 필요한 부분 초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권리로서 꼭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면 회사의 의무로 규정되어야 되는 부분만을 간단하게 반영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의 권리가 너무 침해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어차피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성립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뢰로 유지되어야 될 부분은 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요. 신뢰가 아니라 투자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꼭 지켜져야 되는 투자자의 권리나 회사의 의무에 대한 부분만 반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규정을 한 이유는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은 회사 모두 그 규정의 내용 그리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를 알기 쉽게 규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계약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공란에는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되는지 아실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도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혼자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초기에 스타트업이 비용이 충분하지 않을 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낄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그 설명서에 그래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는 주식을 발행하고 나서는 반드시 증자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총 발행 주식 수가 나오는데요. 주식을 발행했으면 그 주식 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는 꼭 유의하시고 변경 등기를 주식 발행하고 나서 변경 등기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꼭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 설명서에 자세히 기재가 돼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성을 하는 데는 미국의 이제 세이프닥이라든지 아니면 키스닥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 초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투자자용으로 많이 그 통용되고 있고요. 다만 미국의 현실에 맞는 조항들이고 또 미국법에 맞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가지고 바로 한국에서 투자 계약서를 사용하면 무효로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어떻고 투자 문화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의 생각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생각을 여러 측면에서 이제 들어봤고요. 그 생각들을 모아서 어떤 조항을 넣을지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조항들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한국법에 맞지 않으면 나중에 그 조항이 무효가 돼서 투자자와 회사 모두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줄이고자 한국법에 맞도록 법률적인 검토까지 거쳐서 계약서를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 비용이나 자세한 검토를 받지 않고 스타트닥을 이용해서 초기 투자를 완료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사업에 전념하셔서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스타트닥스는 startdax.kimchi.vc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초기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기 투자 때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미리 알고 싶은 분들은 해당 양식과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당 양식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환 우선주 양식이 두 가지가 있고 보통주 양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환 우선주에서 리퀴디션 프리퍼런스라는 조항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양식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사용 설명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가 여러분, 2016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더욱 도약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